이렇게 꼼꼼해요? 호호. 이거는 블랙박스 자체가 어둡게 촬영됐거나 또는 썬팅이 짙거나 둘 다이거나 어떤가요? 가보겠습니다. 너무 어두워요. 잠시 후에 우회전 하셔야 돼요. 우회전 들어가는데 여기서요. 천천히. 오호. 다시. 여기에서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. 그런데 여기 운동화. 운동화 바닥인가요? 네, 저 흰색이 보이더래요.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칠 뻔했대요. 변호사님, 저 일렉입니다. 열공반의 왕 애청자 일렉입니다. 이전 블랙박스 영상 정리하다가 일렉님께도 제가 보내드리려 했을 것 같은데요. 예.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영상, 새로운 블랙박스 올 거니까 이전 영상 정리하다가 이거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난 목요일 밤 9시경에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다면 바로 우회전해야 되는데요. 인도에 보행자 올수 있으니까 여기에 횡단보도? 횡단보도가 없구나. 횡단보도 없고 골목길, 그 사이에 횡단보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. 천천히, 천천히, 혹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니까, 근데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. 속도를 줄이고 기다리니까 보행자가 건너가더라고요. 야, 우회전할 때 혹시 모르니까 고개 돌려서 확인해야 된다. 예. 위아래 검정 옷. 하얀 물체는 운동화였습니다. 만약에 신발도 검정색이었으면 못 봤을 겁니다. 정말 식겁했습니다. 일렉님, 렉인데, 일렉님. 썬팅 몇 퍼센트인가요? 그랬더니, 변호사님 썬팅 35%고요. 2017년도에 블랙박스는 10만원. 그냥 달아준 것 같네요. 2017년 벌써 5년 됐어요. 썬팅 35%도 어두운데, 35%가 이렇게까지 어둡진 않습니다. 블랙박스가 나이트 비전 기능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시커멓게 찍히죠. 그리고, 진짜 요거 흰 거만 보였을까요? 썬팅이 앞에는 35, 옆에 옆유리창 15%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, 진짜. 유리창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. 썬팅이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. 썬팅도 좀 바꿔야 될 텐데요. 썬팅 한번 볼까요? 썬팅 비교 영상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, 먼저 유리창을 찍어요. 유리창을 찍고 찍으면서 운전석을 내리고 싹 돌려서 밖을 찍는 겁니다. 같이 보시죠. 가로등 있는 곳. 자, 유리창이 내려가요? 자, 뭐 말이 필요해요? 이거 이렇게. 이게 썬팅 안 하면 이렇게 환해요. 근데 다시 안으로 보면 이렇게 어두워져요, 이렇게요. 예, 35%, 32%. 또 계속 보실까요? 썬팅이, 자, 가로도 없는데 더 차이 나요.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허예요. 여기서 창문을 열어볼까요? 옆에 측면 하나도 안 보이죠? 창문 열어요, 이제. 슬 창문이 내려갑니다.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? 이야, 이렇습니다. 허허. 썬팅은 내 밤에 내 눈을 완전히 가리고 짙은 선글라스 가리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. 자, 이거는 창문 열고서 찍은 거예요. 이제 이게 썬팅 안한 거예요.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어두워져요. 썬팅 35%도 불이 없으면, 등이 없으면 어둡습니다.
주차장에서 또 있네요. 야, 주차장. 주차장. 예, 이거예요, 이거. 밤에 무단횡단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가리고 하는 겁니다. 내가 눈을. 야, 진짜 이거 이게 정상이죠. 썬팅 안 하면 이런데 썬팅으로 다 썬팅을 해보겠습니다. 샤, 어둡잖아요. 일렉님은 썬팅 자체도 어둡고 블랙박스도 어둡습니다. 저는 썬팅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, 이제 날이 더워져요. 그럼 햇빛이 강하죠. 그래서 눈도 부시고, 그리고 더워요. 에어컨 켜도 더워요. 또 자외선 때문에 타요. 그래서 열 차단, 자외선 차단, 그걸 해서 썬팅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. 썬팅을 하더라도 밤에 잘 보여야 돼요. 제가 루마 보텍스와 함께 밝은 썬팅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. 50% 정도 하면 50%는 썬팅 안한 것과 거의 같대요. 근데 그럼 밖에서 안이 보인대요. 그래서 그럼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한40% 정도? 다이애느님이 40%를 하셨대요. 이제 35%와 40% 비교 영상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. 기다려집니다.